그런 것은 역시 그분이 하셨던 업적이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를 넘어서 공유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본 척식대학의 아라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아버님이 박정희 대통령과 육사 동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 육사 예. 동기. 예. 혹시 저희 생생현대사 예. 그 영상 보셨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지금도 그 당시 육사에 대해서 혹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분이 남아 계실까요? 요즘 보니까 일본에서 100세 가까이 될 것이니까 네. 우리 그 아버지가 올해 99세가 됐는데 거의 없어졌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도 가끔 얘기를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직접 만난 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아는 네. 그 사이가 아니니까 그럼 그 대통령이 동기생이었다 그런 얘기는 그 아버지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이상은 좀 근데 그 육군사학교 그 돈찬쌤 명부가 있었고 거기에는 졸업생의 그 이름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1979년 10월 26일 현당에서 그 사망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 그 졸업생 명부에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네. 10월 26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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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망 경위가 나와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78년에 네. 처음 한국에 오셨죠? 77년입니다. 77년에 봄에 왔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46년 전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다른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그 페리호 타고 부산항에 입항하고 그 후 열차로 그 서울까지 올라갔는데 그 서울까지 올라갔더니 그때는 그 전정대에 있었어요. 그 아주 뭐 어둡고. 근데 그 무슨 파출소 안에 그 촛불. 아, 촛불? 촛불. 네. 그러니까 전정대에 있으니까. 아, 정전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파출소 안에 그 촛불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그 슬로건이 멸권통일이라는 슬로건이 뭐 길거리마다 있었고. 그리고 그 제가 그 여행했을 때는 혼자서 하면은 그 요관에서 요관의 그 현상 와서 여러 가지 그 묻다가 간다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하면은 너무 차이가 있죠. 아 그러니까 그때는 저기 왜 왔냐 뭐 여권 보여달라.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쯤은 일본 사람 측에서 한국말 공부하는 사람은 그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런 사람 측에서도 그 한국의 지방에 서울에 있다면 그 별 그 관계가 없지만은 그 지방에 가서 혼자서 지방에 가서 그 여관에 숙박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으니까 아 어쩌면은 그 놈이 그 간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여관에서 그 신고해서 형사가 온 거죠. 근데 그때 그 춘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아주 재밌었던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하면은 그때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방에 형사 와서 그 여러 가지 그 좀 질문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 맥주 방에서 혼자서 맥주 마시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받은 마지막에 그 월급이 얼마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형사분 어쩌면 그 별로 자기 일이 아니고 개인적인 흥미로 듣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 그러면 좀 한정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맥주를 달려고 했는데 아 그 지금 근무 중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아 그렇지만 한 잔만 아 그러면 좀 한 잔만 하고 마지막에 그 방을 그 형사님이 떠날 때는 아 저 그 다음에 오면은 저 반드시 우리 경찰서 와달라 이렇게 여기저기 그 구경시키겠다 아 그렇게 말을 해줬고 아 그런 게 아주 그 한국에 오는 한국 여행하는 그 재미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호텔이 아니고 여관 여인숙으로 가셨습니까? 네, 되게 여관에 숙박했죠. 뭐 그 돈도 없고 그냥 편하니까 네.
별로 그 예정이 있는 거 아니고 그때마다 뭐 바람 따라 길 따라 예, 뭐 가고 싶은 곳에 가기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이 일본에 비해서는 어두웠다. 지금보다는 이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전전대 있었으니까. 근데 막 그 전전되지 않아도 동경보다는 역시 그 어두웠습니다. 즉 정리 사정이 그 나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변한 거는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한 화장실이라는 얘기를 교포들이 많이 합니다. 아하, 변화가. 네. 아 그렇죠. 뭐 아주 깨끗해 좋고. 예.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78년 가을절에 그 연세대학교 학당에 가서 한국말 공부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좀 그 농담으로 하신 말인데 아, 그 화장은 어디서 합니까? 화장실에서 합니다. 라는 게 그것이 농담이었어요. 네. 지금은 별로 불편이 없는데 그때는 화장실에서 화장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밖에는 또 어떤 점이 변했습니까? 자, 뭐랄까 뭐 모든 것이 좀 변하고 그러니까 뭐 지하철은 처음으로 갔을 때는 1호선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74년에 개통한 네. 1호선만 있었죠. 네, 1호선만 있었고 그 연대 학당에 있었을 때 2호선 일부가 개통되지 않았을까? 그때가 80년? 아, 그러면 그 후 네. 그 여행 갔을 때 네. 예, 아마 그랬는데 버스만 그 시내 버스만 있었고 그 시내 버스도 그 차장 있었고 뭐 사람들이 뭐 다 뭐 그 전주소에서 그 버스에다가 달려가서 그 타는 그런 풍경이 그 익숙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많이 질서도 그렇게 됐죠. 야, 한국의 만원 버스를 직접 체험하신 거네요. 예. 그것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재미있으셨습니까? 뭐, 보니까 가끔은 그 시내 버스가 그 교통 입반을 하고 그 손님들이 타고 있는 그런데 그 경찰한테 그 민철스가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막 너무 좀 그 뭐 위험한 운전이기도 했는데 그곳이 그 스릴가 있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니신 겁니까 버스로? 아 그때는 그 지금 대게로 오가 지금 엠바서다 지금 엠바서다 호텔이라고 하는지 그 네. 엠바서다 호텔 옆에 그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기숙사가 있었고 거기서 그 연대까지 139번이었던가 그 버스 139번 버스 네. 따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연대는 신촌 로타리에서 내렸나요? 아니면 연대 그 정문 앞까지 쭉 갔습니까? 연대 정문 앞에서 어때서 내렸는지 아, 그 신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쭉 들어가시면서 이제 골다리 아래로 지나가서 네. 학교를 예. 다니신 거네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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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는 또 어떤 점이 변했을까요? 자, 막 그때는 사회적으로 하면은 방공이 기본이었으니까. 그때 또 반일감정도? 반일감정 같은 것은, 저는 그러니까 막 약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일감정이나 직접 만난 사람한테 느낀 것은 한두 번 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 연대 화학당에 있었을 때도 그런 것은 느낀 점이 별로 없고. 그러면 혼자서 지방여행 하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아, 전혀 없었습니다. 예, 네, 한 번은 이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78년이었던지, 관주로, 전남 관주로 갔을 때, 거기서 그 취미가 철도에 사진 찍는다든가, 뭐 형 만든다든가, 그런 게 그 취미니까, 관주역에 가서, 거기서 그 사진 찍게 해달라. 아, 그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그때 그 영문 측에서 그 일본말 공부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기뻐하죠. 그때는 관주에 그 오는 그 일본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외국인이 거의 안 갈 때죠. 네, 네. 근데 그 아주 기뻐하시고, 아, 그럼 일 좀 그만두고, 네. 그 역전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같이 그 좀 뭐 사발로
저희 그 막걸리를 네. 좀 마시게 되셨어요. 아, 근데, 아주 한국식이네. 예. 근데 그때 저 조금 전에 그 떨어진 곳에 그 여자분들 그 집을 갔던 사람들이 그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기서 그 이상한 점을 한국말로 하고 있으니까 아, 일본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그 여자분이 말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좀 놀랐고 아 어쩌면은 그 해방전에 대해서 그 일본 사람 나빴다든가 아, 그런 말을 그 권하지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직 그 웃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일본 사람 뭐 신기하니까 일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아직 오히려 그 진금감을 가지고 저희 말씀해 주시고. 그런 그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면 좀 같은 것은 네. 77년과 비교하면은 그 길거리를 다니는 한국 사람들의 표정, 뭐 의복 이런 것도 변화가 많습니까? 그때 지금 77년, 78년 지금은 아직 그 견제가 손자하고 있었던 시절이며 아직 밝았습니다. 그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니까 말년에 가까웠으니까 그 돈 세대의 친구들은 그 전체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그 말하고 있었어요. 아 그 독재다 그런 그 압제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직 그 표정 밝았고 그 몇 년 되면은 그 일본에 다 잡는다 아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쩌면 그 표정은 그때가 지금보다 밝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더 활기차고 역동적이었다. 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면 된다. 그런 것은 좀 그 느낄 수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전쟁시대에 그 한국에 있었던 것은 아주 자기 자신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는 생활은 아직 지금보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뭐 고생도 많고 일도 아주 힘들고 그랬는데 역시 그 밝은 시대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어둡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받으셨습니까? 전 별로 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아직 뭐 뭐랄까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은 좀 그 한국 사람보다 뭐 감정을 노출하지 않겠죠. 네. 그 항상 그것도 그 뭐 솔직하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그 뭐 너무 솔직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아주 그 뭐 막 그런 것만 느꼈습니다. 1977년이라 그러면은 일본식 연호로는 쇼와 52년. 네. 네. 그럼 그 당시에 일본은 1977년 한국만큼 역동적이지 않았나요? 그때는 뭐 그 분위기는 뭐랄까요? 그 일본의 경우에는 70년대 그 1970년에 그 일본하고 미국의 안보 조약이 그 개정되고 그 후에는 저 그 뭐 그때까지는 학생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주 활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 70년의 개정 후에는 뭐 다 없어지고 그때는 그 뭐 경제 성장에만 몰두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 뭐랄까요 그 한국에서 아주 밝았다는 것만 인상 있고 일본에서 어땠는지 오히려 그 자기 나라에 대한 인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청춘 시절은 한국에 속해 있는 네, 거네요. 속달 동안이지만 네. 제 인생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나는 한국 물건 있으십니까? 한국 물건이요? 뭐 전자제품, 약, 과자. 그때 그러니까 TV 광고에 CM에 나왔던 거니까 뭐 삼양 라면이라든가 저님 먼저 드시오 안 오신다면 나 동신라면 아우 먼저 들게 나 동신라면 네. 예, 신신파스라든가 그런 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 신신파스도 아시네요. 예. 농심라면은 저 롯데그룹 롯데코리아의 그 동생분이 독립해서 만든 게 농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요새 이제 신라면이 예. 굉장히 유명하죠.
예, 신라면, 그때는 신라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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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예. 일본 물건과 한국 물건 사이에 격차가 좀 있었죠. 아, 예, 예. 어디서 그런 거를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 느꼈죠. 아, 네, 그러니까 네, 한국 그럼... 물건과 일본 물건 사이에 분명히 격차가 있어서, 저 어렸을 때는 어쩌다가 이제 일본제 무슨 플라 모델 같은 게 들어오면, 어. 야, 한국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 뭐 일본의 장난감. 정말 뭐 1년에 한두 번 먹어보는 무슨 모리나가 캐러멜로 아.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일본 제품이 한국보다는 몇 단계 고급이라는 생각을 하던 때입니다. 아, 그거는 그, 뭐, 뭐랄까요. 뭐, 전체적으로 아, 그런 게 있었죠. 지금 별로 그 차이가. 없어졌는데요. 네. 언제쯤 그게 없어졌다고 느끼셨습니까? 변화는 뭐 조금씩 뭐 물론 그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역시 그 20년대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 90년대, 2000년대보다 2000년대 네. 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으십니까? 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모두 예를 들면 그 휴대폰 같은 거 없으면 뭐 한국이 또 그 발전되어 네. 있고 예. 한국에 아까 이제 춘천 갔다 오셨다는 얘기도 했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소라면은 언제 방문하셨던 어느 곳인지요? 야, 완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 한국의 철도는 모두 다 탔습니다. 아, 철도 매니아시니까. 네, 그 철도 모두 다 타고. 그럼 그때는 저 무궁화 비둘기호 이때 예, 타신 겁니까? 예, 네. 통일호. 통일호. 네. 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가는 열차가 통일호였으니까. 뭐 타고 그때는 그 무궁화는 없었습니다. 네. 예. 새마을이 있었죠. 새마을이 있었고 새마을이 가장 빠르고. 네. 예. 근데 그 뭐 요 많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도쿄 온천 온천인데. 네. 그걸 그 갔을 때가 아주 그 일본 측으로 그 온천이라고 하니까 그 온천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갔는데 어디서 동해였던가 어디서 그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아직은 그 도시에 별로 그 곳이 없고 아주 어둡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전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뭐 거기 그 원천인지 그렇게 했는데 그때 물어봤더니 여기서 걸어서 한 시간 걸린다. 네. 아,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그, 거기 근처에 있는 여인숙에 숙박해서, 그때, 거기에 그, 같이 그, 독고 온천 가는 그, 하이커 같은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온천장 갔는데, 어쨌건 그, 도물이 없었습니다. 그 노천탕인데요. 왜냐하면, 그, 청소하니까, 거의 좀 그 일단 그 물 좀 빼고 전부 청소한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뭐 일부러 왔으니까 목욕하다 가자고 해서 네. 뭐 모두 다 그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었는데 그때 관리인이 오고 아 그 지금부터 그 청소하니까 여기서 나와라 네. 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같이 오신 분들이 아 여기서 일본에서 오신 분 있고 네. 목욕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아, 안 된다 그렇게 청소하니까 네. 뭐 나가라 해서 그냥 뭐 아랫몸으로 뭐 좀 그 떨어진 곳에 있는 네. 그 실내당에 네. 가서 목욕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그 기억이 많습니다. 철도 매니아신데 혹시 저 수인선 협궤 열차는 타보셨습니까? 네. 처음에 갔을 때 77년에 처음에 갔을 때도 가봤습니다. 지금은 이게 폐선이 돼가지고 예.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아직 그 중기 기관자가 달리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좀 마지막쯤. 예. 혹시 그럼 그 당시 한국 증기 기관차 마지막 현역일 때 사진이라든가 예. 자료들을 찍어 놓으셨습니까? 아 그때는 그 철도 사진은 지금이면 안 되었죠. 금지돼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조금 그 증기 기관자는 조금만 찍었는데 그 대대적으로 찍은 없었습니다. 철도 풍경이나 이런 거 찍는 게 그때는 불법이었나요? 예, 그때는 역시 네.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그 시설이었으니까 사진을 찍는 것은 그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협궤열차는 타면은 이렇게 앞사람이랑 무릎이 좀 맞닿을 정도로 좁지 네. 않습니까? 네네.
거기는 그러니까 뭐 그때는 한국에서 거기 스인성밖에 네. 없었으니까 아직 그 뭐 아직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뭐 그 후에도 뭐 몇 번 탔습니다. 맞아. 일본에서는 지금 협규 열차가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몇 가지 있어요. 네. 그 사유 민간철도. 네. 예. 뭐 아직 뭐 적어졌는데 예. 조금 있긴 있습니다. 아까 농심라면 CM송도 불러주셨는데 네. 뭐 기억나는 드라마나 노래는 있으십니까? 그때는 그 77년대 노래는 그때쯤 많이 배웠습니다. 그 지금도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네. 그때 노래밖에 없어요. 새로운 노래는 정말 모르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저 그 혜은이 씨 네. 있잖아요. 네. 혜은이 씨 노래는 뭐 부를 수 있었지 않을까. 아, 당신은 모르실 네, 거야. 당신 모르실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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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관이라든가. 네, 감수관, 네. 감수관. 네. 네. 이런 노래도 그 많이 그 좀 그 기억하고, 그리고 한 번 그 학생 시절에 혜은이한테 팬레터도 썼습니다. 아, 나는 일본인이고, 예, 일본에서 예. 답장 받으셨습니까? 예, 답장 안 받았습니다. 아, 예. 전달됐는지도 좀 의문이네요. 예. 그때는 탑스타였으니까. 예. 예. 뭐라고 쓰셨습니까, 팬레터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막 뭐 아직 그 노래를 좋아한다. 그렇게 쓴 거죠, 뭐. 네. 예. 지난 46년 동안의 한국의 변화를 그야말로 이제 피부로 느끼셨고, 또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한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조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인들에게 뭐 이 말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너무 좀 한국은 변화가 아직 그 빨리 뭐 너무 급한 변화가 오는 그런 나라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77년쯤 하고 지금 하고 그 비교해 보면은 좀 그 다른 나라 아닌가, 한국 분들은 소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옛날 곳을 좀 젊은 분들도 잘 그 배우고 기억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저 그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우리 일본의 경우는 변화가 너무 좀 그 늦은 편이니까 아 그렇 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면에서 저 그 뭐랄까요, 그래서 그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저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 제가 그 있었을 그러니까 20대에는 아직까지 그 한국의 현역 세대는 그 일본 시대의 교육을 받고 일본 말 그 보통 말할 수 있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 착각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은 백치화 됐으니까 오히려 그 백치 위에 그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것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그 양쪽이 다 그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장하고 그러니까 그 맞지 않는 것은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역시 그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그 맞은편에서 얘기하면은 그 진도하는 것이 있어도 그 양쪽 같은 방향을 그냥 하고 하면은 그 잘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 기회가 양국의 젊은들한테 그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동창이시고 또 77년에 왔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였는데 네. 박 대통령께도 뭐 한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 이 방송을 박 대통령이 네. 들으신다고 가정한다면 뭐라고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저 그 대통령 각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다만 저는 그 은퇴하신 후에 박정희 대통령님을 좀 한번 만날 수 있겠다 그렇게는 그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하신 후에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어떤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것이 못했던 것은 아직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국에서 이런 조사를 하면은 그 역대 대통령 측에서 가장 그 업적이 있었던 그 대통령이 하면은 거의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역시 그분이 하셨던 그 업적이 그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를 넘어서 그 공유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그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대통령 각각한테 그 하는 말씀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저 하나만. 네. 이거는 그때 저 그 78년에 있었을 때 그 기억한 게 있어요. 그 당시, 78년 당시에 지하철 1호선에 잔해 반성. 그건 아마 온 세계에서 저밖에 못합니다. 이거 좀 하나. 네. 예,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항상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항상 금연입니다. 담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기다 우물톡은 잔해 밖으로 버리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리실 호모에 마련된 휴지도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차내서 질서를 지켜 명랑하고 유쾌한 지하철을 이용합시다. 다음 전차역은 정각, 정랑역입니다. 이 열차는 정량의 열차입니다. 이상입니다. 야, 진정한 철도 오타쿠시네요. 지하철까지도 다 그 오타쿠의 그 연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때는 저희가 뭐 녹음해서 네. 우리 그 한국의 친구한테 좀 부탁해서 문자로 한국어 공부의 일환으로 예. 또 그렇게 배우신 거네요. 예. 야, 70년대는 차내 방송으로 이런 게 나왔다. 새롭습니다. 예. 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표가 이렇게 네모나고 조그만 종이로 만든 거였죠. 예,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네. 구멍을 뚫었던가요? 저기 검표원이 일일이 예, 썼다는 네네. 표시로 이렇게 예, 동그랗게 구멍을 네, 내던 예, 네 그렇습니다. 이야, 참 옛날 얘기 정말 저도 새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